성경봉독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성경책 펼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말씀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오죠. 그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시대 종교인들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려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런 실수를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야 어때요? 떡 말씀 기억납니까? 오병이어 말씀 기억납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였다 말씀 기억나죠?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였다. 진짜 보리떡이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떡이었습니까? 네,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말씀의 떡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지 않았냐? 그 기억 안 나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와, 예수님은 지금 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떡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떡?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뭐고 사두개인이 뭐고 누룩이 뭘까? 주의하라는 알죠?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은 뭘까? 사두개인은 뭘까? 바로 종교인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 힘 있는 종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힘 좋은. 옛날 예수님 시대 때 제일 힘이 좋은 종교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누룩은 무엇일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그리고 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빵 만들 때, 떡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누룩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누룩을 넣어야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오르고 떡도 부풀어지고 간도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바로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누룩이듯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조심하라입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말들이 있다. 아주 소중한 말이야. 아주 귀하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했을까? 민기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까? 뭐 간단하지. 예수님을 욕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한테 가서 왜 말씀을 들어? 예배를 왜 드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자. 예수한테 가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이단이야, 사이비야. 어?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토요일 날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그 예배 왜 드리는데? 게임하자. 놀러가자. 게임하자. 게임해야 돼.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시간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학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살살살 꼬십니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은 없어.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기도가 귀한 줄도 모르고, 찬양이 귀한 줄도 모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동물은 사람한테 이름을 줘야 합니다. 동물은 사람한테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한테 이름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동물은 복을 받습니다. 사람을 해하는 동물은 죽임을 당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그 뱀은 죽습니다. 악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악어는 죽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호랑이 사자는 죽습니다. 그죠? 사람을 물려고 하면 아니 됩니다. 개가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사람을 물려고 합니다. 쫓겨납니다. 큰일 납니다. 동물은 동물처럼 살아갈 겁니다. 나름 살아가겠죠. 그러나 사람을 공격하면 아니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물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인데, 아주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학생 여러분, 어릴 적부터, 여러분 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듯이, 사람은 반드시 언어를 알아야 하듯이 글도 쓸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남자는 용감해야 되고, 여자는 착해야 되고, 마음씨가 좋아야 합니다.
그처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 예배 왜 드리는데? 찬양하지 마. 찬양을 왜 하니? 기도를 왜 해? 그러나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친구를 사귀고 싶어 기도를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학생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누룩이 뭘까? 누룩, 게임하자. 오직 게임하자, 게임하자. 그게 누룩입니다. 게임만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눈동자 어떻습니까? 맹해가지고 눈동자도 허리멍덩하게 되고 남자가 멋있는 것도 사라지고 여자는 예쁜 얼굴도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성현이는 게임을 많이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기, 진희하니, 성민이는 바리새인 사두개인파처럼 여러분들은 게임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임파. 요즘 잘 나가는 게임이 뭐지? 게임파.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내 소원은 오직 게임만 하며 살고 싶어. 그게 소원입니까? 그건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그 일을 많이 안 하고 게임을 자꾸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꿈이 없어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걸 뭐라 했다고? 공부 열심히 하라 했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부자 되던데 그거 나중에는 망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때 열심히 정성을 들여야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살아간단 말입니다. 지금 학생 때 내 게임만 하고 노는 걸 좋아하면 나중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내 게임합니다. 게임밖에 안 합니다. 요즘도 어른들 게임에 빠져 있잖아. 어른들도 청년들, 여러분 청소년이지만 청년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 아니면 할 게 없어.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을 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현이는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야, 신기한 일이야. 하루에 한 번씩 성경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한테 큰 선물,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그럼 우리도 읽어야지. 우리도 열심히 읽어서 선물 받을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읽어서 한참 뒤에 선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읽는다고, 10일, 20일 읽는다고 그렇게 해서 선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읽으면, 읽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강요도 하지 않았는데, 예쁜 일을, 예쁜 짓을 하잖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성현이, 성민이, 제니, 하니, 민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야, 우리 게임하자, 밤새도록 게임하자, 어? 밥도 먹지 말고 게임하고, 야, 그냥 무조건 게임해야 돼, 계속 게임 하면 바로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 지금 게임에 빠지면 골치 아픕니다. 취미로 삼아야 합니다. 취미로. 취미 삼아 게임을 해야 되지. 취미가 아니라 그 게임에 빠져 있으면 중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중독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독은 안 하면 안 돼. 좋은 것을 계속해야지, 나쁜 것을 계속하게 되면 중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어때요? 성격도 안 좋아지지? 성격도 안 좋아져.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혹시 게임 틀어놓고 있습니까? 이 시간 혹시 누군가 예배드릴 때 게임을 틀고 게임도 틀어놓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니 됩니다. 예배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게임을 틀어놓으면 안 돼. 민기 알겠지? 성민이, 박진박하 알겠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게임 틀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놀고 게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과 가깝게 지내지 마라. 예수님 시대 때 그랬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났더라면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청소년들입니다.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안 해도 돼, 찬양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왜 예배를 드려? 이런 말을 듣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조심하라. 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큰일 난다, 조심해라.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고 이 나라의 힘이 되고 하나님 역사의 힘이 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할 때 꼭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때에 따라 꼭 개인과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학생 여러분, 마쳤습니다. 네.